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객관식 사회보험법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사회보험법은 객관식 논법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분량이 많고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객관식 사회보험법은 일단 기본 문제로서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수렴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문제 풀이를 통해서 탄탄한 기본을 쌓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머릿속에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즉 문제 풀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문제 풀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매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또 한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3일 동안 3문제만 나와가지고 약간 문제 출제 범위가 출제 내용이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범위가 작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다 맞춘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부 약간 까다로운 부분들만 좀 정리하고 암기하면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오는 세 문제는 모두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1장 총칙 부분. 문제 1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체제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관계 있는 것은 체제 생활이기 때문에 공공 부조법이죠. 즉 공공부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뭡니까? 사회보험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이 모자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금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급여법이 바로 이 공공부조에 관한 것이죠. 즉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가지고 보험료를 매달 납부한 대가로서 의료기관에서 산 가격, 즉 본인 부담률을 한 30% 정도의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또는 아주 적게 한 1,500원 정도만 납부하면은 따로 사회보험료, 즉 매달 건강보험료 내지 않더라도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제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즉 소득이 아주 적은 낮은 최 하위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거두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번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은 사회적 위험 보험 방식이니까는 사회보험밖에 없죠.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법, 그다음에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이게 사회보험법인데 소득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회보험에서는 크게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이 있죠. 내용은 쉽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은 건강보험법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재해에 대해서 돈을 많이 지급하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재활, 즉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 5번은 사회보험이지만은 건강보장이고 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사회보험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건강보장, 두 가지는 소득보장이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이고 모든 국민은 근로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법과 보기에는 없지만은 고용보험법이 바로 소득보장이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모든 국민의 소득보장이고 고용보험법은 실직한 근로자들의 실직 근로자들의 소득보장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보장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